정감마일 얘가 두 문자예요. 여기에 해당되면 조리사 면허를 아예 받을 수가 없죠. 원천적으로 결격입니다. 그래서 정감마일 이렇게 두 문자로 붙죠. 정 정신질환자 정 그죠? 정신질환자 다만 이제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래. 모든 정신병원에 기본적으로 정신 질환이 있으면은 뭐 할 수가 없다.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전문의가 정신질환 일부 있어도 뭐 하는 것이 아무 조리사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때는 저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다만 지금 단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뒤에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정신질환자의 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감 감염병이죠. 감염병 감염병 예, 부영자. 다만 모든 감염병이라 또 단서가 있죠. 비형 간염 환자는 제외된다라고 돼 있죠. 마약 중독자죠. 마약 중독으로 대표되는 마약이나 약물 중독자 중독자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이거 뭡니까? 면허가 취소가 됐잖아. 조리사 업무하다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식중독 사고 유발했을 때 그때 면허가 취소가 되거든요. 취소되면 1년 동안은 면허 재취득 금지. 그래서 그게 이제 1이죠. 그래서 두 문자로 정감마일 면허 결격 사유가 되겠다. 그리고 각각 단서 전문의가 허용하면 가능하죠. 감염병은 비형 간염은 제외된다. 고격 그리고 마약, 약물 그리고 1년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결격 사유 관련되는 게 문제 우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